그날의 사고가 있었던 전봇대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차로 올라가서 작업해 나가는 거죠. 머리 위로 흐르는 어지러운 전선들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해 할 뿐. 벨섭 씨는 평범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휴일에는 등산을 즐기면서 부지런히 체력관리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2,900볼트의 전압은 얼굴과 두 팔, 척추를 관통했습니다. 다행히 심장은 비켜갔지만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이 환자를 딱 만났을 때 안면부 화상과 양상지 화상을 딱 봤을 때 답이 안 나옵니다. 특이하게도 안면부 쪽으로 고압이 전류가 흐르면서 상지로 빠져나갔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상지 같은 경우는 이미 도착을 했을 때 이미 미일화가 돼서 사실은 소생불능인 상태였었고요. 중환자실에서 두 달 만에 깨어난 배일섭 씨. 왼쪽 눈이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왼쪽 귀도 날아가 버렸어요. 척추에 마비가 와가지고 배꼽 밑으로는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팔은 보시다시피 왼팔은 없고 오른팔은 제가 재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거 밥이라도 먹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되찾은 삶에 찾아온 또 다른 고비. 심각한 우울증이 부부를 괴롭혔습니다. 저 사람이 성격이 아침 저녁 아침 점심으로 바뀌어요. 조금 제가 조금 서운한 듯하게 보이면 가라 그러고 차라리 가버리라 그러고. 배 씨가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단 하나. 더 이상의 감전사고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무엇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치면 잘못된 거고 안 다치면 잘된 거예요. 근데 그 공법을 하면서 많이 다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죽고 많이 그런 그 공법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기 공사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기를 끊고 작업하는 정전 공법과 정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무정전 공법. 현재 우리나라는 무정전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정전 공법은 다시 기구를 이용해 작업하는 간접활선 공법. 안전장구를 착용한 작업자가 고압선을 만지며 작업하는 직접활선 공법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면서도 문제가 되는 공법이 바로 직접활선 공법. 22,900볼트의 전기가 살아있는 전선을 만지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종이 되면 이제 불붙어. 옛날에 이제 전기 죽여놓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거 전선이 몸에 닿아도 그만큼 괜찮았는데 지금은 타기만 하면 나의 생명을 위협하니까 그만큼 정신 차리고 해야 되고 그만큼 피곤해지라 이게. 살아있는 전기를 공모장갑만 끼고 작업한 대가는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돌아왔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망 19명. 화상 및 절단 사고자는 71명. 전기원 노동자들은 직접 활선 작업을 당장 멈추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도 한강성지병원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팔다리가 잘린 채 차라리 죽여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한전은 2021년까지 직접 활선 작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공표했습니다. 그동안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이 작업을 하다가 죽고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래서 2016년 6월 10일 날 한전이 직접
활선 작업을 폐지한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폐지했고 간접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폐지 수준입니까? 네, 직접 예, 활선 방법은 확실합니까? 폐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PD수첩이 취재한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압의 전선을 손으로 만지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한전 사장이 직접 와서 폐지했다라고 확고부동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직접 활선에서 작업을 하고 노동자를 만나고 나서 내가 이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장이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김종갑 사장의 안일한 인식이 한국전력 전체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배전 담당자는 오히려 직접 활선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직접 활선은 미국이라든가 여러 일본, 우리 선진국에서도 직접 활선이 지금 활용되고 있고 이 활용되는 거는 작업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표준 작업 절차를 지키면은 크게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뭐 기계나 컴퓨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항상 실수를 하고요. 노동자의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책임이 없다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